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를 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를 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 유기농 수사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엇을 하시든 왜 웃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부천도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님.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들 잘 지내셨어요? 제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무슨 왜 안 좋으시죠? 아, 나 대충 알 것 같은데. 지난주 수요사경에 쉬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그거였는데 내가 맞췄어. 지난주 수요사경을 참여하지 못해서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여러분들을 볼 수 없다는 그 자괴감에 아 맞다. 그것도 같이 네. 나오는 멘트인데 내가 잠깐 빼먹었다. 너무나 이렇게 그러셨어요? 다시 됐어요. 보니까 반갑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준도사님 어떻게? 아, 제주도 저는, 다녀오셨죠? 예, 지난주 제주도 다녀왔고요. 2박 네. 3일 원래 일정이었는데 네. 결항이 돼가지고 비행기가 아. 그래서 강제로 이틀을 더 아. 쉬게 돼서 아. 같이 간 친구들이 다 전도사들이거든요. 네. 금요 철야예배 뭐 드럼 치고 뭐 이런 그 찬양 인도하고 그런 역할들을 맡았는데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 그 빠지게 돼가지고 다들 속으로 아, 다들 교회 와서 본 일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태풍 덕분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네. 정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지냈더니 좀 네. 많이 충전이 되고 그래서 예, 네. 좋았습니다. 얼굴도 좋아 보이세요. 예. 좋네요. 목사님 가셨어요? 네, 저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족들하고 태풍이 와서 태풍을 다 피해서 아, 네. 우와 네, 태풍을 다 피해서 왔다 갔다 했고요. 네. 네, 우리 아이들이 해외를 나가고 싶어 해가지고 돈 열심히 모아서 일본 삼박사에 갔다 왔어요. 그러셨습니까? 네. 네. 뭐 너무 덥더라고 일본도. 아. 네. 태풍이 오기 전에 아. 한국에 왔는데 그래서 그 태풍 오기 전에는 엄청 더워가지고 네. 와 낮에는 정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요. 네. 그래도 그랬어요. 뭐 네. 애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은 좀 피곤하셨을 텐데. 네. 저는 네. 이제 뭐 일본을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일본에 뭐 여행 가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교토. 아 그래요? 교토. 네, 교토는 가도 가도 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아 그래요? 거기는 너무 볼 것도 많고. 안 가봤어요. 그래서 혼자 가면은 네. 저는 무조건 교토를 가서 네. 며칠이고 있고 싶은데 네. 애들은 볼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우리 한옥마을 같은 거 일종의 말하자면 아. 옛날에 아. 경주?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하나하나가 너무 다 예쁜데 아. 애들은 그런 거보다 뭐 이제 막 쇼핑센터 가서 아. 뭐 그런 것도 즐겨야 되고 네. 포켓몬도 봐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이런 이러니까 아, 그런 걸 좋아하고 맛있는 혹시 어떤 걸 또 드셨나요? 초밥 뭐, 같은 거 말고 네 미리 계획을 하고 간 건 아니고 네.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네. 이거 맛있겠다 그러면 이제 먹는 건데 우리 애가 잘 알아요. 뭐, 또 유튜브를 보니까 지나가다가 이거 부타동인데 이러면서 아. 돼지고기 덮밥 같은 것도 그런 거 먹고 그다음에 제 호텔 근처 앞에 우동집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뭐 어디 이런 유튜브나 이런데 한 개도 나오지 않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 두 번이나 갔어요. 제가 이런 집에 가야 된다. 네, 그렇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술집 같은 데 있잖아요. 막 네. 안주 같은 이런저런 거 많이 팔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튀김도 팔고 뭐뭐 뭐 그런 데도 가서 먹고 그 다음에 편의점 음식. 일본은 편의점 음식의 왕국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네. 또 달라요? 편의점 음식이 차원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무얼 사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뭐 네. 먹는 거는 뭐 이것저것 또 잘 먹고 그리고 네. 잘 왔습니다. 그 일본어를 네. 하셔요 조금?
스코시다케 데키마스. 아, 발음 좋다. 아. 이거 발음 좋다. 스코시 조금 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조금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발음 된다. 네,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한 네. 1년 정도 네.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벌써 한 20년 됐네요. 그 정도 된 건데 그래도 그게 기억이 조금 나가지고 네. 가면은 일단 간판이 전부 한자잖아요. 아, 맞다. 한자 한문을 워낙 잘 아시죠. 네, 한문 보니까 한문 보면 이제 대충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호텔과 그 교통편은 아내가 네. 다 미리 끊고 그리고 가서는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딱딱 봐가지고 저거 오사카 가는 버스야 저거 타자 그냥 가서 이제 뭐 그분이 또 뭐 물어보면 내가 네. 안 되는 말로 이제 뭐 좀 얘기하고 그 일본 버스 타봤는데 처음 네. 네. 우리는 먼저 돈을 내잖아요. 네. 일단은 타고 뒤로 타고 내릴 때 내더라고. 그래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타고 막 내가 돈 내린다니까는 아니라는 거야 계속. 이거 나는 안 된다는 줄 알고 우리 형. 타면 안 된다고 현금. 현금밖에 현금 되냐 안 되냐 혹시 우리 카드 우리나라 지금 교통카 현금 없는 버스가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럼요. 혹시 현금 되냐고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맨 처음에.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아니라 된다고 했는 된다고 하고 지금 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릴 때 낼 때 내고 재밌었어요. 재밌네요. 네 그리고 한 번은. 너무 더우니까 네. 야, 그냥 택시 한번 타보자.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니넨자카라고 그 교토인데 예, 거기 되게 오래된 아주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골목이에요. 예, 이제 예, 그 골목을 가라고 제가 말을 이제 일본어로 좀 했단 말이에요. 네. 택시 아저씨가 약간 네. 나이 드신 분이 일본은 고령 노동 인구가 많습니다. 나이 드신 할아버지신데 일본어 하는 줄 알고 계속 깜짝 놀랐는데 일본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똑같이 나 조금 할 줄 안다고 그 뭐, 너무 좋아요. 한 20년 정도 조금 배운 정도밖에 못한다 이 정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왔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서울에 왔다니까 자기 친구가 부산에 있고 마산에 있고 자기도 뭐 서울 명동도 가봤고 막 얘기하시는 거야. 신나셨네요. 네, 뭐 그런 게 재밌죠. 그럼요, 해외 나간다는 거는. 네, 그래서 그렇게 내 식구가 저는 이제 그런 거 우리 아내는 그런 호텔이나 뭐 이런 거 미리 잘 끊는 거. 근데 애들은 이제 다니면서 여기 가보자 뭐 이런 거. 뭐 유튜브 스트레드 보니까 그렇게 잘 보냈어요. 아, 너무 좋네요. 네, 가족을 위한. 네, 가족을 위한 시간. 제가 지금 수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거는 수요상영회를 가끔 이제 사정 따라서 못 하게 되잖아요. 네. 아, 그때 수요상영회는 못 해도 따로 만나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주겠습니다. 네. 성경책 시청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까요? 네, 네. 예, 이제 지난번까지 성서 6강까지는 성서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제 최근 한 20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우리가 역사를 나누잖아요. 역사를 흔히 가장 편하게 나누는 게 고중근현이란 말이에요. 고중근현. 네.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네. 이게 이제 서양사의 기준에서 나누는 어떤 기준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고중세를 하나로 묶고 근현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고중세, 그죠? 중근세 이런 말은 없잖아. 없죠. 잘 안 쓰죠. 예, 네. 고중세란 말을 잘 쓰고 근현이란 말을 잘 쓰잖아요. 네. 그래서 고대 중세와 근대 현대를 딱 나누는 분기점에 과학이 있거든요. 예, 과학적 방법론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종합해낸 사람이 뉴턴이고 그게 17세기 일이에요. 17세기의 그 뉴턴의 과학적 방법론이 사실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18세기에는 사회로 19세기에는 역사로 이렇게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 사회과학, 인문과학 다 과학이란 말을 붙이잖아요. 그죠? 자연과학 뭐냐 아니라 그 왜 그런가? 인문학, 사회학 이렇게 안 하고 인문과학, 그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뭐 사과대 이렇게 불렀거든, 그죠? 사회과학대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 사과대. 그리고, 예, 사과대로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왜 과학이란 말을 붙이냐면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학적 방법론이 역사에 적용한 세기가 19세기예요. 그러니까 19세기부터 지금 21세기니까 200년 정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헌들도 사실은 전부 이제 자연과학적인 어떤 세밀한 실험과 관찰과 분석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성서에 적용한 거죠. 그래서 그 200년의 성서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인데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신학교에 가서 뭐랄까요, 조금 더 이제 성서 신학에 관심이 있고 내가 성서 신학으로 박살하겠다 이런 분들은 세밀하게 배우지만 우리 오관석 선사님만 해도 아마 맞아요. 학부는 신학을 안 하셨죠. 예, 예. 학부 신학을 해도 그냥 성서 해석 뭐 방법론 정도 한 학기 듣거나 대학원 가도 뭐 성서 주석 방법론, 예, 구주방, 뭐 신주방이라 그래가지고 신약 주석 방법론 요 정도 배우는데 그걸 가지고 사실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정도 한 학기, 두 학기 정도 듣는 걸 가지고는 성서를 깊이 이해한다는 게 의외로 쉽지 않아요. 제 경험상. 그러니 성서 박사가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신학을 한 목사들도 그러하니 교인들은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네. 그런데 제 생각은 이제는 우리 한국 개신교가 이제 거의 뭐 앞으로 200년, 300년 가려면 일반 교인들도 그런 것을 소개받아야 되고 같이 좀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성서 특강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최근에 200년 동안 엄청 발달한 이 성서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그러니까 비평적 눈으로 보는 거죠. 네. 과학계 그 수술의 메스를 성서에 들이대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거 자체가 겁나는 일이잖아요. 그전 그렇죠. 그전 사람들 생각엔 하나님 말씀에 인간이 칼을 대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미 앞에 많은 걸 깔아놨죠. 네. 인간의 말이다. 네네.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메스를 대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이제 그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막 해나가면 실제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어떠한 그 많은 뭐랄까 공든탑 아니면은 신념 아니면 무슨 뭐랄까 같은 거 굳센 믿음이 전부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예, 그래서 신학생이 돼서 네. 이것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초반에 거의 다 시험에 들기 마련이에요. 예, 아,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몇 갈래로 갈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그냥 학교 공부니까 공부와 신앙은 별개다 이렇게 분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거는 그 인간의 지식이지 하나님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둘 다 그 후자 둘 다는 안 되고 이걸 제대로 배워서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일반 교인들도 그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서 메스를 들고 성경을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파다 보면 성서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서를 우리가 한 권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가끔 잊어버려요. 아. 네, 그러니까 마가복음서도 마가복음서 네. 전체를 읽어야 되거든요. 아, 네. 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이 뇌리에 꽂힐 수 있잖아요. 있죠. 그 박주원하고 안성기하고 싸우는 영화가 있는데 비 막 오는데 네. 혹시 아시나요? 옛날 영화. 옛날 영화입니다. 정말 옛날 영화인데 네. 그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장면을 멋지게 분석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네. 길이 남은 장면이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기생충에 그 비가 막 와가지고 계속 도망가가지고 계속 계단으로 내려오는 네. 장면이라든가 이렇게 한 장면을 깊이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깊이 분석하는 것에서 얻는 엄청난 희열과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영화 전체를 보는 것은 막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제 그렇게 어느 거를 뽑아서 그 부분만을 깊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런 것이 한편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신앙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막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뒤죽박죽 섞이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곡을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네. 제가 이걸 얘기해 주려고. 아, 네. 서론이 길었네. 네. 이거는 뭐냐면 바로 초대 그리스도교 그 변증가들 네. 이제 흔히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그래서 교부라고 말하지만 네. 그분들이 성서를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는 지금 20세기 뭐 19세기 20세기 이 엄청난 성서 비평학을 해도 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신학생들이 중간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지경이 생기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여전히 분석을 하더라도
그래도 언제나 성서 전체를 늘 생각하는 생각해라. 분석을 하더라도 성서 전체를 생각해라. 전체를 읽어라. 네, 전체를 읽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서 따로 읽고, 네. 뭐 요한복음서 따로 읽고, 요한의 신학, 마가 신학 다 따로 있어요. 네. 바울의 신학 따로 있습니다. 네. 야고보 신학 따로 있어요. 때때로 그 서로 분열하고 서로 부딪혀요. 맞습니다. 반대되고. 그러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 중에 어느 한쪽에 손드는 거를 선호해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 그 모두를 잡으려는 노력을 해라. 네, 이제 앞으로 배우면 심지어 한 구절 안에서도 요 위와 요 밑에가 달라요. 그러면 이걸 택하고 이건 버려야 될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잡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앞으로 나옵니다. 다. 제가 이 말을 왜 했는지를 느끼게 될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성서를 읽는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되는데 네. 성서를 읽는 목적은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리스도교,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교 교인으로 성서를 읽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서 우리 종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준은 역시 그리스도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이나 중심에 놓고 읽어라. 네.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많이 했죠. 네. 구약과 신약이 부딪히면 네. 신약, 네. 신약 안에서 부딪히면 예수님. 이런 얘기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성서는 개인의 영달, 개인의 욕망, 개인의 위로,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많이 읽지만 많이 읽죠. 사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경전이지 않습니까? 네. 캐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한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그렇죠. 읽어야 한다고요? 예, 지금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우리나라도 개인주의의 이제 예, 그런 흐름에 예, 뭐 편승했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읽잖아요. 네네. 그게 문제이기도 하다 했잖아요. 네. 그러나 어떤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 벙커원교회 소속돼 있다 그러면 이 벙커원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 우리 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상호 어떤 신앙적 이해와 어떤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읽어낼 것인가. 이렇게 읽어야 된다. 네네. 예. 그러니까 네. 전부 다 자기 그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 뽑기 해가지고 뭐 연말에 뭐 새해 또 이렇게 뽑아서 그 내 평생 간직할 말씀 이렇게 너무 개인적. 네. 예. 너무 그 그렇죠. 네. 개인주의적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너무 쉽게 자기 중심적이 되는데 네.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 반증가들은 이 성서가 그리스도교 교회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렇죠? 예. 우리가 세계교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성서 말씀이 이해가 되는가. 이렇게 읽었다. 공동체적인 게 무척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이게 개인의 영성 형성의 과정에서 읽어야 됩니다. 즉 영성 형성의 과정이요? 네. 영성 형성을 위한 과정에서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는 바울사도가 말씀하셨듯이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목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그 씨앗을 발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을 위해서 네.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 문답의 1번이에요. 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내 영성이 형성되고 더 성장하는 방식을 위해서 읽어야죠. 네. 그래서 기도와 예배와 하는 그런 영적 형성, 이제 기독교 우리 개신교 쪽 용어로 하면 성화와 네.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경영자 예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 장사에 써먹으려고 성경을 읽는 거거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네. 내 욕심 위해서 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읽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물론 또 오늘날 자기 개발이 엄청 중요하니까 성경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읽어요. 근데 자기 개발 좋아요. 좋은데 그것도 네.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 닮은 사람,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예수를 본받아.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네. 되게 유명한 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요런 지금 네 가지 기준이 교부들이 성서를 읽었을 때 가졌던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지금 오늘날 21세기 뭐 이제 앞으로 배울 아주 날카로운 성서 비평을 가지고 읽어내도 그 읽은 것을 가지고 얻은 깨달음이 다시 이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놓친단 말이죠. 아, 네. 그러니까 다들 헤매고 방황하고 힘든 거예요. 제가 네.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네. 후배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이제 이런 성서 비평이 발달하기 전에 이런 초대 기독교 변증가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교인들은 성서를 어떻게 했냐면 참으면서. 아. 참으면서. 참으면서. 뒤로하고 힘드니까. 네. 아, 맞아요. 예, 네, 그래도 참으면서. 너무 동의해. 예, 그 다음에 잘 들으려고. 일단 네. 내 생각을 여기다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입장에서. 네. 이거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두 분, 여기 사역자들이어서, 네. 설교할 때도 보면, 엄청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거 말씀을. 그걸 생각한 안 다음에 성경을 가다 그지만 내거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경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경청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서서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내가 듣는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말씀을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외워야 돼요? 네. 외우면, 외우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무의식적 순간에 튀어나와요. 아. 외우지 않으면 무의식적 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삶에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주 밀착하게 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모든 사실 경전은 네. 다 암기가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못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많이 읽고 백독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네. 암기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청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한데 경청한다는 네. 거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내가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침묵이요? 예, 근데 너무 이제 교회나 우리 개신교가 참 문제가 뭐냐면 너무 답을 묻지도 않았는데 알려주죠. 너무 막 말을 해줘. 그러니까는 침묵할 새가 없어. 떠드는 새만 있어요. 그 저희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어느 무슨 보통 이제 신학교 이런 데 많은 학교에 가면 낙서 화장실에 또는 네네. 기독교 학교 이런 데 가면은 그 화장실에 가면 예수가 답이다 뭐 이런 맨날 낙서가 많아. 정말 그 뜨거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쓴 거겠죠. 뭐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 재치기 옆에다 써놓는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였지? 문제는 없어. 그런데 문제 문제는 뭐였지? 아~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답만 얘기하니까 이해하세요? 아~ 오히려 신앙은 답이 아니라 신앙은 물음. 아, 네. 네. 문제. 예, 이거를 침묵하면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 그래서, 입장에서는 문제가 뭔지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 네, 그렇구나. 그, 맞아.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맞네. 신앙특강에 믿음할 때 네, 우리 지도교수님한테 배운 네. 플라시보 효과. 아, 네. 네, 오히려 몰라야. 물음을 묻지 않아야 플라시보 효과가 더 뛰어나니까. 네, 맹목적 믿음이 필요했던 이유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맹목적 믿음이 있으면 그렇지 편하죠.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초기 교인들 그리고 이런 무슨 대단한 지식 같은 것도 필요 없을 때라도 이런 네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인내하면서 경청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으로 읽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 신앙적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인 문제라고요. 네. 예, 이게 뭐 딱 분석해가지고 바로 딱 알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머릿속에 딱 인지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놀랍게 신학적 지식은 많아도 삶은 개판인 인간들이 많거든. 맞아요.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이런 그 충분한 시간, 아까 영적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공동체적 관점에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어떤 원칙 속에 성경을 읽지 않고 와 이거 너 모르지? 나 이거 아는데? 아 이러는 그 지식 자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그러네. 분석하고 배울 때 재밌으니까 재밌죠. 아 신학 안 한 거 그런 거 모르지 뭐 이러면서 얕잡아보고 아.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요걸 들어가기 전에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아, 여러분들 목사를 되시고 예, 시간 성숙할수록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성선대한테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오해 가장 큰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글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글로. 글로 읽잖아요. 예. 글로 읽어야죠. 그렇죠. 예, 성경은 글이잖아요. 글로 읽어야죠. 그런데 글로 읽어요, 그럼. 성경이 쓰인 시대 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쓰이고 나서도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은 들려졌다. 아.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해지고 귀로 들려졌다. 아. 요겁니다.
그 뭐 많이 다른가요? 그러니까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문맹이었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이렇게 그거를 읽어주면 그 사람들이 네.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눈으로 읽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거나 듣는다는 건 뭐 오디오북 틀어놓는다든지 이게 뭔가 누가 말해서 듣는 거랑 어차피 내용을 아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눈으로 아닙니다. 보는 것보다는 귀로 듣는 게 상상력을 더 자극시켜서 그래요? 더 풍성하게 뭔가를 구성하지 않을까요? 아,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바로 이제 시작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한 분은 신명기 6장 4절 찾아주시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네. 여기 들으라. 네. 네. 들으라. 들으라. 읽어라. 아니죠. 네, 네, 들으랍니다. 네. 근데 어거스틴만 해도 갑자기 지나가는데 집어들고 읽어라. 아, 기억나시죠? 집어들고 네네네. 읽어라라는 걸 들었어요. 예, 예, 어거스틴의 예. 그 어떤 종교 체험 속에서. 맞아요. 그래서 읽었더니 예. 나오는데 여기는 들으랍니다. 네. 자, 우리 수도사님 읽어주세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들음에서. 읽음이 아니에요. 네. 들음이에요, 들음. 그리고 예수님 맨날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래, 들어라. 들을지어다. 그래서 옛날에 들을지어다. 네. 아니, 들어라. 그렇죠. 개역 한글 버전으로. 네. 네. 그래서 네. 성경은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쓰여지기 전에 말에서 말로 전달되었다는 네.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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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쓰인 것이 있을 땐 약간 다른데, 네. 이제 그것도 좀 더 읽을 건데, 쓰인 것이 아예 없고 네. 말에서 말로만 전달되는 것하고 네. 이런 책이 있는 거는 너무 다르죠. 네, 네. 그건 다르죠. 네. 그래서 읽어라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완전 다른 문화가 형성돼요. 완전히 다른 문화가. 그냥 간단히만 생각해도 몇 가지만 생각해보자면 그냥 말로 하는 거는 똑같은 말을 두 번 다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네. 네, 그래요. 맞아요. 그죠? 네. 반복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럼요. 그리고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듣다가 잠깐 멈췄다가도 얘기하지 말고 있어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막 듣지. 네. 예? 그런데 책은 읽다가 멈출 수가 있죠. 네네네. 그리고 앞뒤로 다시 앞장 가서 또 읽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가 벌써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휘발성이 요즘에 그 새로운 욕이 생겼지? 예. 몰라요? 아, 알고 있습니다. 뭐죠? 나 왜 모르지? 근데 두 분은 모르는구나. 아, 뭐 어떤 거? 휘발롱이라고 못 들어봤나? 영수증. 잘려도 편집해도 좋습니다. 안 잘라요. 살려야 돼요. 아, 좋은 단어가. 갑자기 휘발성이라는 말 때문에. 처음 듣는데 교계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욕인가요? 아닙니다. 법조계에서 전해지는 말입니다. 법조계에서. 검찰에서 영수증. 아.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엄마 독자들은 알 거예요. 구술 언어는 휘발성이 강해요. 네. 한번 듣고 사라진다고요. 네, 그걸 잘 외우려면 아주 정신 집중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때 더 참여를 해야 되고 막 해야 되죠. 예, 그리고 그때 즉각 반응하지 않으면 지나가 버려. 맞아요. 정신 차려야 돼. 예, 문서는 좀 천천히 해도 되잖아. 객관적 거리를 두고 할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문서로 쓰여진 다음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은 들려졌어요. 네. 쓰인 거를 읽을 수 없어. 그 첫 번째가 아까 말한 대로 문맹률입니다. 문맹률. 네. 문맹률이 고대 사회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글을 이제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뭐 많아야 2, 3%? 네. 제일 많으면 한 10%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고대 네. 사회도. 네. 오늘날은 다르죠. 오늘날은 진짜 문맹률이 엄청 좋아진 거죠. 네. 떨어진 거죠. 네. 네. 그러니까는 진짜 그 글을 못 읽는 사람,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99%가 넘는 거죠. 99%나 글을 못 읽어요. 책을 갖다 줘도 아무 소용 없어.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글이 있어도 대체로 듣는다. 네. 누군가 읽어주면. 네. 그게 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도 좀 찾아볼게요. 네. 열왕기하 23장 2절. 또 한 분은 느헤미야. 요건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8장 1절에서 8절.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에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요시야 개혁 때
네. 성전 수리하다가 신명기가 발견된 거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래서 다 물러모아 놓고 읽어주는 거죠. 그 대사하면 듣는 겁니다. 글은 몰라도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또 마찬가지인데 8장 1절에서 8절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댜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라와 무슬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한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리아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네. 이게 다 듣는 겁니다. 네. 듣는 거예요. 인물이 엄청나오네요. 네. 고생하셨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래도록 구술 문화, 구전 문화 전통에서 글이 기록되고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모르면 종종 오해한다. 그러니까 오해한다는 것, 오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감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좀 읽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읽는 문화, 이 문자 문화 시대에 살아서 성경이 쓰이고 전달되고 할 때의 그 생생함을 너무너무 많이 놓쳐요. 그래서 일부러 구술 문화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줘야 성경이 내 것으로 아주 생생하게 다가온다. 요걸 좀 이제 알려주고 싶은데 음독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음독을 하면서도 네. 이제 음독 아무리 해도 이게 어려워요.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좋아요. 누가 음독을 하면 나는 성경 안 보고 듣고만 있는 거죠. 아, 그렇게 해보는 건 좋은데 네. 그런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 이제 네.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좀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 차이를 나타내야 되는데 아까 이 구술 문화는 바로 그 얘기하면서 뭐가 지금 우리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 상황이 아주 막 급박하게 벌어지는 것에 따라서 바로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든 어떤 사유나 이런 것이 상황 의존적입니다. 상황 의존적? 네, 상황 의존적이에요. 그런데 문자 문화는 이 책이 있고 또 다시 볼 수 있고 반복해서 볼 수 있고 또 잠깐 널 뒀다가 또 꺼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 거리두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냐면 추상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추상적 사고. 추상적 사고. 네, 좀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좀 거리두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오늘날 문자 시대 사람들은 훨씬 더 추상적이고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네, 훨씬 더 그렇습니다. 분석적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구술 문화 시대 사람들은 훨씬 더 상황 의존적이고 직접 참여하고 종합적이고 더 통일적이에요. 예. 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네, 좀 이제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렵죠. 좀 말이 어려운데, 네. 자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 얘기하세요. 아, 그 이제 듣기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이론적인 것, 그러니까는 뭐랄까 어떤 막 이론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보고 막 연산하고 이런 것들 안 되니까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좀 과장된 어떤 이야기들 그런 식으로 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이 얘기도 훨씬 더 신화적, 그러니까 흥미진진하게 얘기를 했을지 차분히 논리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예, 예, 예. 제가
대단히 사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도 제 지금 말하는 걸 그대로 녹음해가지고 그 네이버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클로버. 딱, 네, 네. 클로버인가 뭐 네. 하면 네. 완전 비문투성이에다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문자 언어를 그렇게 써놓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문자 언어는 정말 문법에 맞아요.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어체와 국어체가 다른 거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달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구어와 문어가 다르듯이 그런 문화가 다른 거예요. 아, 네. 자, 마치 우리 오강 전사님이 필기 도구가 있는데 네. 잘 됐습니다. 거기다가 네. 집을 그려보세요. 집이요? 네. 그렸습니다. 자, 그걸 저를 줘보세요. 네, 지금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잘 화면 나올까 모르겠네. 집을 이렇게 그리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집을 그릴 때 이게 화면에 좀 담으면 좋은데 이 문자 문화의 대부분 사는 사람들 집을 그려보라면 지금 오왕석 전사님처럼 그려요. 아, 어떻게 그리냐면 이 지붕부터 그린다 이렇게. 네, 지붕 아, 맞아.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창문을 그리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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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도 네. 그렇게. 네. 그런 다 그렇게 그리겠죠? 네, 네. 그러면 지붕 네. 그리고 이렇게 네. 그리죠. 구슬 문화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집을 그리지 않습니다. 어, 그래요? 어떻게 그려요, 그럼? 상황 의존적이라 했잖아. 예. 네. 집을 짓는 순서대로 그려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지붕부터 그린다는 건 상상이 안 되지. 아, 그럼 뭐 기둥을 세운다든가 그렇지, 바닥부터 한 바닥 주춧돌 놓고 나무 이렇게 세워서 그리고 거기에 나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래서 정말 옛날 어른 목수 어르신 아, 네. 같은 분은 집을 그려보라 그러면 진짜 자기가 짓는 것대로 그려요. 근데 우리처럼 집을 직접 지어보지 않고 추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집 그리려면 지붕부터 그리기 편하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는 집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추상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네, 말을 네, 이해하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문제 냈던 거 우리 수회사정에서도 분명히 한번 했습니다. 한 번 더 내죠. 기억날 거예요. 자, 다시 톱, 나무, 망치, 그 다음에 손도끼가 있어요. 톱, 나무, 망치, 손도끼. 네 가지 네 종류의 지금 네. 사물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를 분류해 보세요. 분류 어떻게 분류하실래요? 톱, 나무, 손도끼, 망치. 생각나죠? 생각나시는 말 말고 저는 예 제가 처음이니까 저는 처음이니까 톱, 손도끼, 망치를 이렇게 분류하고요. 그걸 하나로 묶고. 예, 그다음에 나무를 따로 하나로 묶겠습니다. 왜? 이거는 톱과 순도끼와 망치는 나무를 다루는 도구고, 도구고. 나무는 그냥 예, 도구는 아니니까 나무니까 나무는 원재니까. 재료니까 예, 재료니까 예. 이게 바로 문자 문화의 사고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야.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눠요. 네네네. 그런데 성경을 쓰던 시대 사람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안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 나무, 순도끼, 톱을 하나로 묶어요. 그럼 망치를 떼어놔. 왜일까요? 아, 망치는 못 박는 그렇지. 용도니까. 상황 의존적. 잘 생각해봐. 얘네들이 나무하러 갈 때는 손도끼나 톱을 들고 가요. 아. 그 나무랑 가장 가까운 거는 일단 거기서 톱하고 손도끼랑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잘라온 나무를 집에 와서 뭘 박을 때 망치를 쓰지. 네. 그러니까 망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니까. 완전 다르죠? 자, 이거 제가 계속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유영수 선생님이 대답해 보세요. 네. 눈이 있는 북극 지방에서는 곰은 모두 흰 빛깔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는 북극 지방에서는 곰은 모두 흰 빛깔을 하고 있습니다. 노바야 젠블리라는 북극 지방에 있으며 그러니까 노바야 젠블리라 노바야 젠블리라는 뭐 마을 이름이겠죠? 뭐. 노바야 젠블리라는 그 노바야 젠블리라라는 마을은 북극 지방에 있으며 거기에는 언제라도 눈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곰은 어떠한 빛깔을 하고 있습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하얀색? 네, 흰색이라고 네. 말하죠. 네, 당연하지. 이거는 오늘 하자는 물어보면 누구나 아, 나 흰색깔 이렇게 말해요. 네. 근데 구슬 문화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자기가 까만 곰이라면 내가 본 적은 있는데 난 흰 곰은 본 적이 없고요.
그 동네에는 뭐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이렇게 말해요. 아,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기 네. 때문에 아. 잘 모르겠다. 나는 그렇죠. 검은문밖에 모른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무슨 우리처럼 이렇게 추상적으로 북극지대 이런 거 별, 없으니까. 네. 그 상상력의 도구예요. 더 노골적인 걸 내가 말해볼게요. 네. 이제 오늘 이경선 선생님한테. 네네네. 나무란 무엇입니까? 나무요? 나무란 어떤 것입니까? 나무는 그냥 나무요. 아닐까요? 어떻게 어떤 설명을 해야 되나? 나무는 나무죠. 그러니까 나무 설명해 보세요. 나무는 그냥 기둥이 있고 푸른 잎들이 있고 뭐 그리고 그렇고 뭐 뿌리에 땅에 이렇게 심겨져 있고 뭐 그런 거 가지들이 있고 열매도 맺고. 네. 네.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는 나무라는 것에 정의를 내리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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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질문을 만약에 구슬문에서는 일반인한테 물어보면 네. 얘가 미친 거 아닌가? 어, 왜요? 그걸 왜 묻고 앉아 있나? 나무는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데 아, 굳이 이걸 묻지? 굳이 이걸 왜 묻나? 어? 아. 이거 혹시 수수께끼인가? 근데 수수께끼 같진 않은데? 이걸 왜 질문을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앉아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들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철학의 시작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럴 수 있게. 예,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왜 신경 쓰지? 왜 묻나? 엄청난 거네요. 네, 그 상황에 이렇게 다릅니다. 네, 이렇게 달라요. 이런 느낌을 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문자문의 시대 사람들은 사물을 중심으로 지식을 조직합니다. 객관적 사물을 중심으로 그 어떻게 하는 관찰과 실험.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근대 과학 같은 걸 여는 거죠. 그런데 이 구슬문화 사람들은 사물보다도 인간이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어떤 행동 속에서 경험된 것을 가지고 내면의 어떤 지식을 쌓아가요. 네. 예,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이죠. 다 추상적 사고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구슬문화는 계속 지식과 지식이나 말하는 게 첨가적이에요. 첨가.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뭐하고 얘기하고 네.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요. 네. 근데 벌써 문자 문화는 그 안에 때문에 같은 게 있어. 종속적이야. 이건 이렇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논리가 있어요. 아, 네. 그렇죠. 그런데 구슬 문화는 그게 안 돼요. 막 얘기하다가 약간 뒤죽박죽인 거지 말하자면. 그럼 네. 성경을 읽다가 이게 왜 뒤죽박죽이지? 이게 앞뒤가 논리가 안 맞네. 우린 그러거든. 그럴 수 있겠네. 그러나 구슬 문화에서는 별로 그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겠네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구슬 문화 사람들이 훨씬 더 자연과 가까워요. 그리고 말하고 존재가 붙어 있어요. 말은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은 떨어지지 않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그쵸? 있겠네요. 근데 글이 있으면. 글은 벌써 이미 어떤 기호예요. 네. 인위적이에요. 맞아요. 인공적이에요. 네. 아시겠죠? 아... 네. 그래서 이 구슬 문화와 문자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다르겠어요. 네,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문자 문화 시대보다는 이 구슬 문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자, 우리가 많은 잘 아는 이야기, 사케오 이야기 같은 거 있죠. 사케오 이야기 아시죠? 네. 사케오 이야기를 그냥 여기 글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복음에. 네. 그거를 그냥 쭉 읽잖아요. 문자 문화에 사는 사람은. 네. 그럴 땐 감동이 없어요. 맞아요. 거기에 그걸 읽고 감동을 받기가 무척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구슬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완전 달라집니다. 이게 달라져요. 자, 한번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수도사님? 사케오 네.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네. 주일학교 때도 교회 다니셨나? 주일학교 꽤 다니지 오래됐죠. 그럼 이제 주일학교 때 네. 들은 얘기잖아요. 네네. 해주세요. 사케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은데 광장에 뭐 사람들이 지금 뭐 K-POP 스타 같이 이렇게 누가 몰리면 연예인들이 몰리면 막 몰리잖아요. 근데 이제 사케오가 키가 작다 보니까 뒤에서는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않으니까 그냥 궁여 주책으로 저기 나무에 좀 올라가서 보면 내가 예수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올라가죠. 네.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아련하게 되는 그 과정을로 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네. 좀 더.
그래서 올라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아련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보시죠. 예수님이 봅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내려오거라. 내려오거라고. 내가 너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겠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제 서로 사인을 교환을 하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인의 집으로 모시게 되죠. 네. 네, 뭐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또 있나요? 뭐. 그럼요, 얘기가. 자, 네. 그래서. 채워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거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세리였잖아요. 네. 세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족으로부터는 약간 저 사람 뭐 한국 같은 경우 친일파야 혹은 뭐 그런 나쁜 어떤 민족 반역자 정도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친구도 별로 없었고 근데 이제 돈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셨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근데 삭개오가 먼저 얘기했죠. 예수님한테.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예를 들면, 그, 좀, 불의로, 좀 부정적으로 취한 재물 같은 경우는 다 뭐 4분의 1인가? 뭐 내놓겠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얘기 하셨고, 예수님은 너의 집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더 메꿔보세요. 이 두 분이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 기억나는 게 있으면 더 메꿔보세요. 학교랑 안 친해가지고 아니요 저도 저도 전 예. 2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그래도 더 이상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아직 좀 보지 마세요 좀 우리 구슬 뭐가 빠졌지 나 들어간 거 같은데 자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이제 옛날 있는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하니까 좀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또는 누가가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는 예수님 거의 당시 아니에요. 삭개오가 세리뿐은 아니었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아, 세리장. 네. 기억나시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라고 나와요. 예, 네. 부자. 심지어. 예. 세리장이고 부자면 그냥 세리는 아니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있죠. 네네. 예, 우리가 그냥 문자를 볼 때 모르지만 그때 당시 세리장이다. 그럼 오늘날 한 어느 정도 될까?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하면 뭐 군수 정도? 뭐 아니면 뭐 세무서? 국세청장? 예, 국세청장.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관리, 그러면 예. 국세청장이라고 할 때 그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어떤 느낌이.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때 이 얘기를 하면 이때 이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때 세리장이다? 삭개오가? 이런 얘기 있겠죠. 네. 그 자식 높은 자식인데 또 누구누구 시켜가지고 내 것도 뺏어갔을 거고 이런 게 되게 상황 의존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부자라 그랬으니까 저 부는 다 어디서 차가져 온 거지? 근데 그 자식이 왜 유대인 청년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나무로 올라가요. 자, 나무로 올라간다는 거는 이게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 오늘날 몰라서 그렇죠. 그 당시는 지금도 경박했잖아요. 예, 지금도 나무 누가 올라갑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K-pop 스타가 그 BTS가 왔어요. 근데 경기도지사가 김동연 씨가 K-pop 스타 그를 보고 싶은데 뭐야? 너무 사람이 몰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양복 입고 왔다가 나무를 이렇게 올라. 뭐 하는 거야? 대체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 정말 간절했구나. 그렇지. 아니, 네. 저 정도야? 도대체 누구길 저렇게 나무까지 올라갔나? 일단 고대인들은 고대의 성인은 나무를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건 어린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 양반이 채통 없이 맡겨 다니죠. 그렇죠. 두 번째, 그 유대인의 옷은 천 한 조각으로 이렇게 두르는 거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면 아래 하체가 드러납니다. 하체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모욕적인 일이에요. 노아 기억나시죠? 네. 하체를 범했다 이런 말 때문에 저주받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세관장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모든 무시를 내려놓고 올라간 거예요. 그럼 궁금하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김동연이 그렇게까지 BTS 봐야 되는 거야? 원래 저 사람 K-pop 좋아해? 뭐 그냥 꾸며낸 이야기인데 또 혹시 도지사가 저한테도 저런 거 아닌가?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구슬 문화에서는 훨씬 더 리얼하게 궁금해지고 얘기가 되는데 여기 기록 문화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고 지나가면 어떡해요? 아 슬프다. 근데 예수님이 보잖아요. 네네. 네. 눈을 맞추신다고. 예수님한테 욕을 했나요? 욕하면 바로 돌아보잖아요, 사람이. 근데 야. 그런 건 아니죠. 예, 눈이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눈이 맞추고도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말 할 수도 있어요. 세리장이고 부자잖아요. 그러면 너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나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 안 했죠. 네. 또 그렇게 말하고 만약에 세리가 돌아가 버려. 아이, 그걸 줄 순 없지. 삭개오가. 괜히 올라왔네? 뭐 이러고 가버린다. 이러면 얘기는 끝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하죠. 네네.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도 삭개오가 얘기를 하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뺏는 게 있으면 그거를 네 배랑과 다섯 배랑과 갚아주겠다. 네네네. 예, 갚아주겠다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네네라고 맞아요.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찾으러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그때 당시 구술사회에서는 대단히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한다고요. 아. 만약 우리는 이완용 같은 놈이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놈이 그렇게 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여지를 두는데 이게 문자로 되면은 이게 벌써 객관적 추상적이 되니까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 그런데 그때 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내 얘기가 된다고요. 아. 자, 잃은 아들의 비유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 할 때. 어떻게 하냐. 청중에게 시켜. 자, 잃은 아들. 아버지. 큰아들. 이제 송아지. 그 다음에 그 돼지 치는 사람. 뭐 다 시켜. 그리고 물어봐. 아버지한테. 둘째 아들이 와서 이렇게 돈 달랄 때 기분이 어땠냐. 그럼 그런 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거든. 그렇죠. 근데 진짜 그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제 나의 어른한테 물어보거든. 정말 아들 둘이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둘째 아들 갑자기. 근데 그때 그 말은 아버지 빨리 왜 안 죽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막 열 쳐봤죠. 그런 생생함을 전부 잃어버린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전부 구술문화에서 얘기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현장에서 자 아까 말한 강도가 어떻게 됐죠?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거의 반 죽었다고 나와요. 반쯤 죽었다고 원어에 보면. 그리고 옷을 다 뺏겨요. 그러니까 옷을 뺏겼다는 것은 신분을 몰라요. 이 사람 맞은 사람이 누가 어떤 신분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네. 벌거벗겼었으니까. 네. 근데 대세상이 지나가요. 근데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던지는 순간 우리는 이걸 글자를 읽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어. 근데 이 얘기가 청중에서 전달되는 그 순간 청중은 엄청 이제 웅성웅성하죠. 막 소리 지르지. 저런 나쁜 새끼 만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막 어?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태원 참사 똑같은 거예요. 그지? 내가 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이게 말이 되냐. 경찰이 딴짓하고 거기 왜 안 왔냐. 막 소리를 질러 대요. 그러면 또 한쪽 이제 경찰 친척이 있을 거 아니야. 제 세상들 사두개파가 있다고요. 사두개파 손들어. 아니라고. 제 세상은 시체 못 만진다고. 제 세상은 재산의 직무를 다한 거라고.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한것 뿐이라고. 아. 그럼 우리 막 싸워.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랬어? 가만히 있지. 잠잠할 때까지. 잠잠해져. 이제 길게 막 싸우다가. 그때 레위가 지나간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빠져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서를 읽어도 이게 성서가 내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를 읽는 거예요. 객관적 거리를 두고 추상적으로 읽는 거지. 그게 문제다. 네. 그래서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 성서를 읽을 때 그렇게 내 얘기를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삭개오 얘기. 네. 막 질문을 던져놓고 다시 삭개오 얘기를 읽으면 훨씬 구술문화처럼 느낌이 와요. 또 질문을 던진 게 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자 그렇게 했어. 반을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네. 예수님 떠나셨어. 내놨을까 안 내놨을까? 그렇죠. 내놨을 겁니다. 내놨을 거예요? 네. 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내놔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실제로 그 상황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술문화는 그 상황 사건 속에서 참여적이고 종합적이고 거기서 막 감정이 부딪히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자가 되고 그거를 읽음으로써 전부 다 잊어버리게 된 거다. 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좀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요 정도를 갖다 놓고 네. 앞으로 우리는 이제 큰 틀에서 성서를 세 가지로 볼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존경하는 김창락 교수님의 비유이신데 네. 성서를 창문으로 첫 번째 볼 거고 창문 두 번째 그릇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울로 볼 거예요. 네. 예. 창문으로 본다는 거는 성서가 쓰여진 그 뒤를 보는 거예요. 아. 성서가 창문이에요. 우리가 창문은 창문을 보려는 게 아니잖아. 창문 저 밖에 저 배경을 보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크게 그냥 역사비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성서가 만들어지는 시대 배경은 어떠한지, 그죠? 그다음에 그것을 누가 편집했는지, 그리고 그 편집할 때 사회적 상황은 어떠한지, 이런 창문을 통해서 정말 성서 만들어진 그 뒷세계를 본다. 네네. 근데 그릇은 문학 비평인데 성서 자체를 보는 거예요. 네. 우린 그릇에 담긴 밥을 먹잖아요. 그냥 그 밥으로 보는 거죠, 성서를. 그 자체, 그 뒤의 세계가 아니라 성서 안의 세계로 들어가서 성서의 문학적인 여러 가지 수사비평, 서사비평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또 살펴본다. 거울은 우리가 왜 보죠? 거울은 성서를 보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려고, 비춰보려고. 그러니까 성서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죠. 똑같은 성서를 가지고 성서 뒤의 세계도 다 분석했어. 성서 안의 세계도 분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미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그려졌어요. 근데 그거를 이경원 전도사가 읽는 거하고 유기농 수사가 읽는 거하고 백인 남자가 읽는 거하고 아프리카 결혼한 여성이 읽는 거하고 MZ세대가 읽는 거하고 그죠? 국제시장에 그런 전쟁 전후 세대가 읽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성서에 비친 내야.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성서 읽기가 풍성해지겠는지. 좋습니다. 예, 이 정도로 오늘 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이 구술계, 성경이 텍스트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지껏. 그러니까 읽는 거 중요합니다. 왜 이게 들어라고 말했는지 그 의미를 이제 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미 문자 문화 시대에 살고요. 그 구술 문화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역으로 듣는 것처럼 읽어라. 그 구술 문화 시대 사람들을 상상하며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춘향전 같은 게 그런 거거든. 이 구비문학 제가 국어 교육을 옛날에 전공했어가지고 춘향전 원본이 없어요. 춘향전도 판본이 5천 개가 넘는데 다 달라요. 그건 왜냐하면 들려졌던 문학이기 때문에 그래. 판소리꾼들이 어디 동네 잔치에 가서 이제 판소리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동네 잔치니까 사람들이 저 바깥에서 다 이렇게 머리 내밀고 돈 있는 놈들은 안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얻어먹고 바깥에 듣는다고 그 아주 중요한 공연이거든. 그러니까 티켓을 못 산 거지. 그럼 거기서 이제 판소리가 막 한단 말이죠. 춘향이가 수절하는 장면, 수청 드는 장면, 뭐 매 맞는 장면 이렇게 딱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이 판소리하는 사람들은 그걸 펼쳐준 그 부자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저 바깥에 있는 민중들을 위해서도 하는 거거든. 근데 민중들이 막 소리 질른다고 막 환호하고 그럼 더 신이 나. 그럼 없던 말을 막 만들어 막 내는 거지. 막 춘향이가 한 열 대만 맞아야 되는데 막 열다섯 대 맞아. 그러면 열다섯 대 맞으면서 막 얘기를 더 하는 거죠. 그럼 그게 그 현장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녹음기로 듣는 것보다 라이브. 역시 라이브. 흠뻑쇼 이런 거는 가서 봐야지 유튜브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네, 그거를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 네. 예. 또 두 분도 한 말씀 하시죠.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 재밌으니까 책을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해가지고 책 이만 두꺼운 책을 정말 샀거든요. 샀는데 이게 이런 책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지루하고 그 글자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되게 그때 당시에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 생각하면서 나도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재미없게 보고 있는가, 현실감을 좀 괴리된 채 아무것도 사전 지식 없는 채 그냥 글자만 읽다 보니까 어떤 감흥도 없어서 이렇게 좀 멀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브랜드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아까 사케우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그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그 사케우 이야기 보면 행간과 행간 사이에 수많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구술 문화에서 그것들이 이야기되어졌을 때 그 생생함이 우리 텍스트로 압축되어서 기록됐을 때는 그런 느낌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재현해내서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정말로 질문을 많이 하고 그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제가
문자 문화적인 설교를 그동안 그랬구나. 무미건조하게 네.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자책하는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다른 예. 사역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좋은 말씀, 정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 예. 사실은 오히려 성서가 바로 쓰여지면서 그렇게 빈 구석이 많고 네, 네. 예, 예. 자세한 설명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많은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유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질문을 유도하는 대로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작은 삭개오 이야기 하나라도 왜 올라간 거지? 뭐가 그렇게 외로웠을까? 아까 그렇게 왜 그렇게 강한 열망이 있었나? 사실 그때 시대로 가면 예수님은 유대인 청년 뭐 약간 뭐 그래도 용한 의원 정도? 뭐 이런 소문 정도 났을 수 있는데 비교가 안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했나? 그러면 거기서 한 단계 더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그런 어떤 실존적 허무함? 불안? 열망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그러면 그런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틀어지는가? 그 첫 번째 하나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신학자들이 멋있게 써주지. 바라봄의 위대함. 보지 못했으면 그거 어떻게 했던 말인가. 그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이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는 앞으로 정말 날카로운 칼을 들고 성서를 막 해부하지만 여전히 그 초대 교부 시대에 가진 그런 여러 가지 거를 가지고도 읽으면서 동시에 상당히 생생하게 삶의 변화를 주었던 그리고 직접 참여했던 네. 객관적으로 거리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서 자기 존재를 변화시키는 방식의 성서 읽기 했던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 네.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책 두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 들고 오진 않았는데 한스 베버라는 사람이 썼고요. 우리 한신대 연기홍 선생님이 번역하셨는데 성서 나를 읽는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이거 찾아서 이렇게 좀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왔고 2006년에 쓴 책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성서 나를 읽는 책. 그리고 이제 이 구술문화 문자문화에 대한 아주 전통적인 고전이 있어요. 아, 이거는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읽으셔야 되는데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읽어도 되지만 예, 월터 제이 옹의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예, 제가 이걸 근거로 오늘 그런 얘기를 이제 짧게 해드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책들도 소개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후배들 위해서도 네. 반드시 읽어라 이거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이제 맨날 이렇게 찌르면 말씀 나와요. 나오기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실까요? 예. 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성서 시대, 성서가 쓰였던 시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성서를 읽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선배가 되시는 우리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의 성서를 읽는 자세도 함께 살펴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자 성서를 읽고 보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우리의 모든 그런 성서 읽기가 변화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수요사경회가 우리 한국의 교인들에게 그런 자그마한 깨달음과 귀한 선물들을 주길 원합니다. 주님 귀선들을 함께 해줄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워
어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게